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꺽지 낚시 여행을 오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꺽지 여행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1위. 히트. 이야. 와. 꺽지입니다. 꺽지. 이야. 야, 돌무더기 앞에서 그냥 바로 울어주네요. 와, 사이즈도 이 정도면 엄청 큰 괜찮은 꺽지입니다. 와, 예쁘네요. 오늘 첫 손맛입니다. 오, 히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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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대로 먹었다, 제대로. 야, 꺽지입니다, 꺽지. 와, 제대로 부러졌어요. 와. 좀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지만, 여기 보면은 먹이 활성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꺽지입니다. 오, 히트! 와, 그, 와. 이야. 돌무더기 있는 데서 바로 히트가 오네요. 와. 이야, 돌무더기 있는 데서 바로 히트가 왔습니다. 야, 정확하게 웜을 먹어준 상태도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요런 사이즈네요. 아, 재밌네요. 이게 잘 잡히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는 진짜 꺽지보다는 쏘가리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와, 돌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물도 깊고 하니까 여기는 꺽지보다는 쏘가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진짜 와서 밤에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바위 엄청납니다. 다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그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꺽지 개체가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올수록 꺽지가 잘 안 보이는, 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 히트. 이야. 와, 힘 좋다. 야, 한 번. 야, 이게 한 번 입질을 해주더니 빠졌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입질에서 바로 꺽지가 잡혔습니다. 와우.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여행 1부를 저희가 찍었는데 아마 10부작으로 아마 제가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꺽지가 어느 구간에서 많은지 우리가 탐험을 할 텐데, 와, 진짜 바위도 많고 여기 밤에 오면 쏘가리가 엄청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